예, 에릭 책 제목 저자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책 제목은 어린 왕자이고 저자는 앙투안드 생트쥐페리입니다. 예, 오늘 몇 쪽 해주시겠습니까? 시작 페이지는 88페이지입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시작하십시오. 어린 왕자는? 어린 왕자는? 장미들을? 장미들을? 다시 보러 갔다. 다시 보러 갔다. 그는 꽃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내 장미를 전혀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은 누구도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옛날 내 여우와 같아.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다를 게 없는 여우 한 마리에 지나지 않았지. 그러나 내가 친구로 삼았고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됐어. 이 말에 장미꽃들은 난처했다. 너희들은 아름다워. 그러나 너희들은 비어 있어. 어린 왕자는 다시 말했다. 아무도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는 없을 거야. 아, 여기서 끝낼게요. 아, 오늘 네. 내용이 좀 세네요. 예. 스토리텔링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은 시간적 배경은 어린 왕자가 다시 장미를 보러 간 직후입니다. 다시. 예. 네. 그리고 여우와 어린 왕자가 만난 이 두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아주 큰 정원인데요. 여기에는 5천 송이가량의 장미들이 피어 있습니다. 예예. 네. 그리고 주요 등장인물들은 난처해 하는 장미들과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어린 왕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제시하자면 첫 번째로 내 꽃은 소중해입니다. 예. 네. 제가 이렇게 문장을 제시한 이유는 첫 번째로 어린 왕자는 여우와 대화를 나누다 여우에게 꽃들을 다시 보고 오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꽃을 보러 갑니다. 예. 두 번째로 어린 왕자는 꽃을 보며 그 꽃들은
자신이 행성에 있던 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르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자신이 알게 된 나는 내 꽃은 내가 길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내 그 꽃에 길들였기 때문에 나의 꽃은 특별하다며 장미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 문장 내 꽃은 소중해를 주요 문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하면 아마 어린 왕자가 계속해서 자신이 깨달은 것들에 대해 말을 늘어놓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늘어놓을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깨달은 것. 예를 들어 방금 끝나는 장면이 아무도 너를 위해 죽을 수는 없을 거야라고 했는데 너를 위해? 아마 너희를 위해 아무도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장미꽃들에게 말했는데 아마 어린 왕자는 하지만 난 내 장미에겐 그녀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지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자, 요 하면 어린 왕자는 장미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뜻이네요? 네. 장미를 위해서 왜 죽죠? 장미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죽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장미가 위험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꺼이 목숨을 걸고 그녀를 구해줄 만한 사랑이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아닐까요? 그 어린 왕자가 장미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어서 장미를 만나기 위해서는 행성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어린 왕자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죠? 행성에? 어린 왕자는 오고 올 때 쓴 철새들의 이동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영혼이 되어서 날아가거나 자, 우리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여러 가지 그 재밌는 신화나 이야기가 있잖아요. 태몽을 통해서. 네. 그렇죠. 예, 철새가 데려올 수도 있고 학이 데려올 수도 있고 뭐 파도가 데려올 수도 있고 선생님 아들 선율이는 커다란 쯔나미가 데려왔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태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돌아가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고 죽어야 되잖아요. 네. 예, 다시 대지로 돌아가려면. 그럼 어린 왕자는 장미를 보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영혼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보기 위한 만나고 싶은 장미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네. 아, 그래서 수많은 그 다양한 장미, 더 아름다운 여인, 친구, 더 멋진 친구들을 보더라도 내가 길들였고 내가 길들여진 상대가 가장 소중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구나. 뭐 우리 북클럽 멤버로서 우리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에릭이 길들인 책은 무엇입니까? 저는 아마 제가 길들였다고 자부할 수 있는 책은 야성의 부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그 책은 내가 길들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희는 압니다만 에릭 또는 신영섭 씨, 야성의 부름이 왜 당신이 길들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초등학교 시절 저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책이기 때문입니다. 책을 다들 열심히 읽고 다들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에릭이 얘기하는 내가 이 책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책을 읽기도 했고 그 책에 대하여 북토킹도 하고 그 책에 나오는 단어들을 검색하기도 하고 한창 렉처를 하는 시기에는 작가에 대해서 검색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파본달까요? 그런 그 땅을 그렇게 야성의 부름이라는 땅을 파보았기 때문에 제가 길들였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 가장 기억나는 장면 아직도 이 장면은 내가 이 책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책의 주인공들과 캐릭터 속에서 파묻혀서 느낄 수 있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그 나중에
썬턴, 존 썬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 그 사람이 이제 강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 버기 한 행동이 이제 개인데도 불구하고 강물에 뛰어들어서 이제 그 썬턴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밧줄을 온몸에 묶고 썬턴에게 친구들이 밧줄을 던져준 후에 버그는 헤엄을 쳐가지고 썬턴을 구해냅니다. 그 장면과 그리고 썬턴이 네. 버기 한창 야성의 부름을 받고 숲을 돌고 나서 집 텐트로 돌아왔을 때 초토화되어 있는 텐트를 발견한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그 버기라는 개가 썬턴이 있는 그 텐트가 초토화되어 있는 장면을 본 버그의 시점이 기억난다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재밌네요. 예. 아, 너희들은 비어 있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천송이의 장미들에게. 네. 그게 무엇이 비어 있다는 뜻인가요? 나는 비어 있다는 건 아마 내면에 아. 함께 있어줄 친구가 없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 북토킹이 네. 아주 간결하지만 깊은 여운이 오고 가는 좋은 한국 북토킹이었고요. 영어도 잘 부탁하겠습니다. 네. Yes. Let us have your title, author of the book, Eric. Yes. The book title is The Little Prince, written by Ang Chong de Stankish Perry. And start page is 80. Yes. Read that for us, go. Yes. The Little Prince. The Little Prince. Went up. Went up. To look at. To look at. The roses again. The roses again. None of you. None of you. Is at all. Is at all. Like my rose. Like my rose. As yet. As yet. You are nothing. You are nothing. He said to them. He said to them. Nobody has. Nobody has. Tamed you. Tamed you. And you have. And you have. Tamed no one. Tamed no one. You are like. You are like. My fox. My fox. When I first. Encountered him. Encountered him. He was just. A fox. A fox. Like 100,000. Other foxes. But I made him. My friend. And now. He is unique. In the world. And the roses. Were greatly embarrassed. You are beautiful. But you are empty. He continued. Well done.
Storytelling, please. Yes. First, the time background is the second day when Little Prince and Fox met, and also the day when Little Prince came back to the garden. And the place background is the garden, the big garden, and there are 5,000 of roses in the garden. And the main characters are the 5,000 of roses. They're all greatly embarrassed. And also, and Little Prince, who knew something, and telling to that to the roses. And the key sentence for this part is that, but you are empty. You are empty. Good. Yes. The reason why I choose this key sentence for this part is that, first, Little Prince came back to the garden again. And second, he said to his, said to the roses, I tamed my flower, but no one tamed you, and also you have tamed no one. Yes. And lastly, and he said to them, you are beautiful, but you are empty. Yes. And that is the reason why you choose this key sentence for this part. But you are empty. And lastly, how does the story unfold, I think? I think the little prince will continue. That why his rose is unique. So saying that. Yes. Yes. So, when or who made the little prince to realize that my rose is special? By himself or by some other guy? So, how could he realize? Yes, how could he realize that my rose is not normal? It is a special. When is the day when Little Prince come back again, come back to the garden? The second day when he met Fox. So, did Fox advise him or advise plus the Little Prince understood that my rose is not empty, my rose is special? At first, Fox helped him. Oh, Fox helped and second, him. Yes, and second, Little Prince understood that. The, what kind of advice did the Fox give the Little Prince? Like, he said to Little Prince, what tame means. Taming? Yes. That's the key word the Little Prince could understand. The between him and the rose. What relations do we have, do they have? Oh, taming. And then, so how could Little Prince secondly understand the special existence of rose when he looked at the flowers, 5,000 flowers? At first he thought, oh, they are same. They're also a kind of same kind of my flower. Yeah, at the time, Little Prince was very disappointed, right? Yes. But after that, through the 5,000 roses, he learned dearly. What is it? Taming is the first keyword. And the second, what is it? Tame, and I think he spent many time with his rose. His rose was his friend, and also Little Prince loved her. They kind of tamed. He tamed the rose, and he was tamed by the rose. But the 5,000 roses, nobody tamed the roses. The roses have not been tamed by anybody. The keyword is given. The keyword was given by the fox, and then with the word taming,
He looked at the flowers, so he learned. He got the idea. Yes. Yes. Is there anyone who can make your heart be full of something? Yes, of course. Mm-hmm. I think. Who is he? Who is your among your friends or who guys can make you your heart first, full? My parents and my my unique friends, mm-hmm. best friends, mm-hmm. and also club members. Ah, club members. You too, Brian, teacher. Oh, including me. Yes. Thank you. Yes. Yeah, you too. Yeah, whenever I listen to your book talkings, I remind my life, my family, and my career, because you are one of the best book talker to me, and so make my heart full because of your nice, excellent book talking. Your book talking tamed me. Yes, thank you.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북 토킹 어떤 점이 좋으셨나요? 나는 약간 제가 태인했던 거 그리고 제가 태인을 됐던 거 이것들을 되짚어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에릭이 태임했던 거, 길들였던 거, 또는 에릭이 길들임을 당한 거 예, 네. 우리 에릭이 한번 생각나게 하는 좋은 북 토킹이었다. 예. 네. 오늘 저는 우리 에릭의 북 토킹을 통해서 기억나는 좋은 영어 단어는 empty, 텅 빈? 예,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My mind is empty now. How is he? He is empty too. She is empty too. 예, 참 좋은 단어고 좀 쓸쓸한 단어인데 쓸쓸해서 그런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empty라는 단어가 너무 와닿았습니다. 예, 오늘 에릭의 북토킹은 우리 에릭의 북토킹 5년차다. 예, 클럽 5년차 우리 중학교 에이스 멤버다운 아주 깊이 있는 북토킹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5년차 에이스답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네. 우리 에릭 예, 스스로 저의 북토킹은 무엇이다? 한 단어 강평해주세요. 저의 북토킹은 past, 과거였습니다. 과거였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제 북토킹을 할 때 마지막 영어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한국어 북토킹 때도 그렇고 약간 여태까지 밟아왔던 발자취들을 돌아보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사귄 친구들, 여기서 보냈던 시간들, 제가 막 끝낸 야성의 부름, 뭐 이러한 제가 걸어온 길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제가 태인이었던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찰의 시간이랄까요? 그러네요. 함께 또 공간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흐뭇해하고 그 시간이 풀하고 가득 차고 엠프티하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참 자화자찬이 될 수 있지만 좋은 거네요. 네. 그렇죠. 예. 16년 과거나 그런 함께했던 시간은 생각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함께했던 시간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함께했던 시간을 다시 한번 서로 같이 얘기해도 풍족하고 서로 귀를 기울이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릭이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는?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는 유니크입니다. 유니크! 좋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특별한 이란 뜻입니다. 특별한, 독특한, 그렇죠? 예, 예, 이 단어를, 왜 이 단어를 추천해 주십니까? 우리가 이 북토킹을 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친했던 사람들 부모님들이, 부모님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왜 그런 남보다 더 특별한 사람들인지를 알게 되어서 유니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오늘 너무 좋은 북토킹 감사했습니다. 예.